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사랑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쉿! 여기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래요. 온 세상을 위해 태어난 이 아기,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당연히 멋진 궁전이겠죠. 아닌데? 그럼 보석이 가득한 집. 아니? 그런 폭신폭신하고 따뜻한 침대는 있었겠죠? 아니에요. 이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 태어난 곳이에요. 친구들, 이상하죠?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 태어나기엔 너무 초라한 곳이에요.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 누구이기에 이런 곳에서 태어난 것일까요? 우리 성경 속으로 쏙 들어가서 알아보아요.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출발! 오늘 읽을 말씀은 미가서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아멘. 왕이 태어났다면서요? 어디에 계십니까? 저희는 왕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려고 왔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어요. 뭐?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찾아오도록 해라! 화가 난 왕의 명령에 많은 사람이 아기 왕이 태어난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았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던 글을 발견해 이야기했어요.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글은 어디에 적혀 있었을까요? 맞아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미가서에 적혀 있어요.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말씀하셨죠. 베들레헴아, 너는 아주 작은 마을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왕, 가장 높은 왕이 태어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 정말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맞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에요. 우린 여기서 약속 하나를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유대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친구들,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가장 높은 왕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서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친구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티도 하고 선물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멋진 소식을 알려야 해요. 성탄절이 선물 받고 재미있게 노는 날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전해야 돼요. 그럼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성탄 축하 찬양을 몸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해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온몸으로 찬양하며 전하는 한 주간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